그러면 중국 쪽의 소식을 더 많이 봐야 되나요? 아니면 미국 쪽의 소식을 그날그날 조금 틀리죠. 그날그날마다. 그럼 내일 뭐 봐야 돼요? 내일 그러게요. 저희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다 또 오늘 계속 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일부 이제 IPO 종목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계속 빠지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나왔고 그게 이제 낙폭이 크게 키웠다가 반발매수에 유입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저께 미국 증시가 빠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 나왔던 내용은 그거거든요. 코로나 이슈 확산, 추가 부양책 불안. 그럼 뭐가 빠져야 될까요? 과거 같으면. 그러면 뭐 저기 코로나 관 뭐라고 피해 얘기했죠? 업종들이 있죠.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 근데 어저께는 특이하게 그 대형 기술주를 비롯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원래 빠졌어요. 수혜라고 했었던 그 고밸류네요, 고밸류.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있고 이게 차익 욕구들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오늘 이제 뭐 20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뭐 저녁 12시까지면 내일 오전까지겠죠. 우리 시각으로 보면. 그때까지 이제 미중 간에, 아니, 미국 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책, 그 부양책과 관련돼서 타결이 안 되면 또 그거 갖고 또 혼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미국 증시 안에서 이제 장중에 또 전환을 한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타결 안 되면 또 시장이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변동성이 클 만한 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의 차익 매물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코로나 뭐 피해주 이런 종목들이 내는 게 아니다.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이시네요. 시장이 뭐 지금은 차익 욕구들이 높아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높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국 대선이라든지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적으로 오늘도 보니까 주말이라서 5만 건 미만으로 떨어졌던 미국의 신규 5만 명씩이나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월요일날 보니까 또 5만 8천 건 거의 6만 건 가까이 또 늘어났고 그다음에 사망자 추이도 다시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또 강도 높은 봉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 유럽이 이제 경제 봉쇄가 확산이 되면 유럽과 중국은 한 몸이거든요. 항상 수출이 가장 많은 게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었기 때문에 유럽이 그렇게 돼버리면 중국이 대유럽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유럽이 그렇게 돼버리면 향후에 중국의 수출이 예상보다는 좀 하이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슈가 단순하게 지금 뭐 영향이 크진 않지만 어쩌저쩌고 하겠지만 향후에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사망자 추이가 연말로 갈수록 미국의 사망자 추이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 영국 조사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도 핀셋 봉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경제를 살려놓고 봐야잖아요. 그러려면 경제를 살리려면 일단 코로나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 완전한 봉쇄는 아니더라도 좀 그렇죠. 센 데에는 봉쇄를 할 수밖에 뭐 없다. 1월 20일 날 취임하고 나서 바이든이 뭐 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런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안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있죠. 내일 아침 넷플릭스. 그러니까 오늘 PNG라든지 넷플릭스는 뭐. 어떤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입자 회원 수가 확산됐는지 여부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딴 뭔가 포인트를 봐야 다 필요 됩니까? 없고요. 주가죠. 주가. 이게 실적 잘 나오고 가이던스 잘 나온다고 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진 않아요. 아,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잘 나왔는데도 이제 주가가 내린다 그러면 이건 차익 매물.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동안 그런 많이 관련 올라왔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대체적으로 넷플릭스가 잘 나오고 넷플릭스 주가가 시간 내로 크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최근 들어서 좀 주춤했었잖아요. 언택트 관련된 그렇죠. 종목들이. 기술주 그럼 그 위주로.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줄수 있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의 실적 결과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은 여전히 코로나 불확실성, 그다음에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장기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요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고 두 번째는
내일 미국장 끝나고 나서 넷플릭스, 물론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뭐 몇 개 종목들이 더 발표가 되지만 스냅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 넷플릭스잖아요. 네. 이제 넷플릭스 실적 발표 이후에 뭐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 되겠죠. 요즘에 뭐 잘 나오고 있고 뭐 충성도가 높아졌다 뭐 이런 네.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뭔가 내일의 시장을 잡아줄 수 있는 기업의 내용은 넷플릭스다. 그렇죠. 예, 넷플릭스의 주가의 방향,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조금 덜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더 그 기세를 몰아가는 그런 좀 무거운 흐름이 될 것이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보면은 네이버는 한 1.4% 올랐어요. 넷플릭스 얘기하면 꼭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같이 예전에 언택트 그쪽에 갈 때 같이 갔던 종목들이잖아요. 이 둘이. 그러겠죠. 뭐. 예,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예, 마감 결과 나왔습니다. 마감 결과 얘기하기 전에 팀장 혹시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잊었네요 하는 건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